다음 파워문은 중앙에 있는 이 떠돌이 쿠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따단 이제 치즈가 있죠. 치즈를 파괴합니다. 그럼 문이 생기는데 문을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악의 확인에는 솔직히 저는 공략을 해가지고 이제 이 치즈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숨겨진 이 스톤을 다 찾는 겁니다. 잘 찾으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깨고 하나만 깨고 됐다. 그리고 이쪽을 너무 깨버리면 안 됩니다. 아래쪽으로 뭐 찾아야지 하면서 다 깨자마자 이거는 절대로 얻을 수 있는 없는 그런 걸 바꿔버립니다. 자, 그러면 잘 파문 두 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는 어디 있을까요? 자, 다음에 있는 파워문은 이쪽입니다. 이 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이렇게 숨겨진 문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좀 많이 난이도가 높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아, 이건 초견으로 절대 못 깨나. 이게 무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바뀌는 거구나. 뭔데?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네. 나 모자가 없으니까 돈 아까워. 바뀌고 또 바뀌고. 오! 이거는 오! 5밖에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이야. 일단은 이거는 굳이 가운데로 가지 말고 이렇게 오오오 가속도로 얍 이렇게 어느 쪽이 여기가 아마 정신 루트가 아닌 쪽. 따단 엥?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얻죠 이건? 이거 어떻게 얻어요? 주란 건가? 아, 알겠다. 아닌데? 이거 뭔 움직인데? 어떡하죠? 일단은 내려가고. 아, 알겠다. 빨리. 거기로 되네. 할 수 있어. 안 돼. 오케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 섬에 새로운 스테이지가 있다고 하네요. 점프! 자, 이번에 모자를 맡기고 가는 스테이지인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짜란. 오케이, 점프. 갑자기 이리. 자, 이쪽은 좀 뭔가 길어 보이죠? 오케이. 뭐야 이거? 운편해. 벽? 오우, 이건가 대체? 아이고, 잡고 싶은데. 아니면 이렇게? 안 되네. 되네? 오케이, 대체 어떻게 하는지 알겠네요. 그러면, 일단 잡고, 내려와가지고, 됐다. 자, 첫 번째 파워문은 빙글빙글 애슬레틱에서 운표모기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저쪽으로 가면 되는 건데 좀 어려 보이죠? 저걸로 올라타야 하는데. 엄마야. 여기 뒤에 뭐 있네. 100개. 따단. 자, 재도전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그리고 이것도 이동하고,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야, 클리어. 짜잔. 자, 빙글빙글 에스트라이틱의
장착점 얻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시작했던 코인이 아마 4870, 80이었는데 지금 28이네요. 자, 이 보케이노에서도 여기 힌트가 있네요. 자, 저기는 좀 알 것 같죠? 일단은 사진을 찍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다의 왕국이었을까요? 아니면 호수의 왕국이었을까요? 정답은 바다의 왕국입니다. 일단 숨 때문에 얘를 얻어보고 딱 여기네요. 여기에 위쪽으로 보면 자, 요리 왕국에서 발견한 보물 사진을 얻었습니다. 딴 데 도망가야지. 자, 이번에는 수베우 나라의 왕국으로 왔습니다. 왜 수베 나라에 왔는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여기에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번 얘기하지만 그 그림은 시나리오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호스의 왕국에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단. 이렇게 하면 하늘 위의 작은 섬 그리고 돌보나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를 얻었습니다. 자, 아까 공략할 때마다 있었던 얘 누굴까요? 일단 당신은 우리 모래왕국의 모래왕국과 도시왕국과 폭포왕국에서 만난 적이 있죠? 두 번째 우연히 세 번이나 만남으로 이어지다니 신비로운 재회를 기념해서 이걸 드릴게요. 야, 너는 몇 개 있을까? 진짜 궁금하네 그거. 여행은 미스테리 이렇게 된 이상 다음은 미지의 세계로 데려다주세요. 미지의 세계? 네? 아니 알겠습니다.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 깡총깡총 되고 달인가요? 아무튼 모르겠지만 다음 뭐 나라 가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허. 오늘부터 이 마을은 내가 접수한다. 가자. 맨 처음에 접수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불을 비춰야겠어. 짜잔. 필요 없군. 짠. 자, 지붕 위에 횃불을 얻었습니다. 다음 파워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외진 곳에서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 피노키오. 안녕하세요. 다양한 음악을 듣고 싶어서 여행하며 찾는 중이에요. 이런 테마를 가진 음악을 혹시 모르시나요? 테마는 바로 몬스터가 되었다. 몬스터가 되었다? 이건가?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이 음악을 듣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의 뜻으로 이걸 받아주세요. 따란. 자, 요리 왕국에서 멋진 음악을 얻었습니다. 일단은 빨리 저는 이 음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꺼버리고 그럼 다음 파워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쟤는 혼자 저기서 뭐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하냐? 수추가 진리, 수추가 진리. 당장 메카닉이 필요하다. 그 모습은 전혀 메카닉이 아니다. 메카닉, 한번 메카닉을 구해오겠습니다. 자, 메카닉 복장으로 가서 걔한테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아우, 잡아버리네. 자, 메카닉으로 왔어. 수추가 진리, 수추가 진리. 메카닉 필요하다. 메카닉, 땡큐. 위험 모드 해제. 뭐지? 자, 아무튼 수리 완료. 메카닉을 얻었습니다. 바이바이.